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? 밀수를 하셨다고요? 우리 아버지가요? 믿기 싫으시면 말고요. 근데 이거 이상남 의원님 상대편에 가져다주면 아주 용이하게 사용될 텐데, 다음 선거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도 생길 텐데 안 그럴까요?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?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밀수 근절을 외치던 양반이 일본에서 몰래 밀수품, 특히 금지 약물을 들여오다니, 응? 그러고도 나라 녹을 받아 잡수시나?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해잡수시고?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? 아버지 생전에 한을 풀어드리는 것뿐이요. 아버지, 용보리 구장이시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에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 이야기라면 우리 용보리 그 작은 섬동네에서 그 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 건 압니까? 평범한 어부와 그 아내를 죽였다고요. 죽었다고요? 네, 십수년 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밀수품 한 상자라도 건져내려고 푼돈으로 멀쩡한 사람을 샀어요. 그리고 죽였어요, 이상남 씨가. 사실이요?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?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국회의원을 상대로 떠벌릴 수 있나요? 그날 한꺼번에 부모를 잃은 애들이 다섯이요.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. 어디 고모네 산다고 갔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애들 아버지를 품싸기래 끌어들여 죽게 한 걸 평생토록 후회하셨습니다. 잠깐, 그 섬이 어디라고요? 그 다섯 남매가